2020년 2월 16일 밤 10시 26분입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는 이제 매수가는 지났죠. 7,500원, 800원. 그러니까 그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7,500원 정도에 매도 한번 하셨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장기로 들고 가실 분은 7,700원대까지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8,000원대를 한번 찍어주긴 할 텐데, 못 가던 7,900원, 8,000원, 뭐 8,000원 초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요때, 저는 추매했던 거 일부는 좀 매도할 생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때 되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냥 모아두셔도 돼요. 자, 중공업 같은 경우에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매수하기 좋아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2,500원 후반이나 아니면 2,600원 초반 정도면 매수해서 단기로도 수익 낼 확률 매우 높기 때문에 사셔도 돼요. 네. 이번에 재무제표에서 손실이나 뭐 적자폭이 더 커졌다 할지라도 그냥 매수하시면 네,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1차는 2,800원에 3,000원 사이가 괜찮겠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매도 안 할 생각이고요. 매도 하더라도 한 3,400원 이상대에서 예,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아시아나 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저번에 제가 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5,000원 초반에 좀 매도를 하긴 했어요. 비중은 조금 더 커졌고요. 예전에 거의 다 팔고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조금 이번에 8,000원 아래에서 조금 비중은 조금 높였습니다. 현재 수익 상태고요. 지금 조정 살짝 올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총선 이후에 올림픽 있죠. 네, 그때 바라보시고 매집하시면 됩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때도 살짝 높은 가격이긴 했어요. 네, 이때 어느 정도 매도하셨어도 되고 지금 BTS 관련주 쪽으로 바른손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이제 기생충에서 BTS로 테마 옮겨가듯이 BTS 쪽으로 옮겨갔는데 일단 다음 주 금요일날 라이브 있어요. 그죠? 전에 대응했던 대로 마찬가지로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냐면 한 수요일 정도 예, 그쯤 빼도 되고요. 목요일 정도까지 들고 가도 나쁘진 않습니다. 중장기로 들고 가실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7,8천원까지도 올라갈 종목이에요. 때 되면 예, 현재는 3,200원 정도면 단기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200원, 3,600원 그리고 무난하게 팔 때는 3,400원 정도가 되겠죠. 어쨌든 테마로 지금 오른 거기 때문에 수익 봤을 때 뭐 일부 매도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호재거리 몇 개 터트려주면 바로 한 7,8천원 뭐 운전면 만원 정도까지도 찍어줄 수는 있어요. 중장기로 가실 분들은 그냥 지금 뭐 즐기시면 되겠죠.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 2,500원 잠깐 찍은 적이 있죠. 네. 그때 추매한 건 2,500원 초반에 다 털었고 30% 정도 매도했고 나머지 20%는 그러니까 절반만 매도를 제가 하겠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절반 아니면 전량. 사실 조금 더 올라갈 줄 알았어요. 한 2,600원 근처까지 올라갈 줄 알고 요 위쪽에 나머지 20% 걸어놨는데 여기는 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정이 살짝 올 것 같죠. 더 올라갈 수도 있으나 일단 어느 정도 조정 오면 추매를 한번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ST나 같은 경우에 제가 평균 3,700원대 여기까지 왔고요. 이 종목은 한 이 정도면 매수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3,400원대나 3,200원대 3,200원에서 3,4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추매해서 3,500-600원 정도 예, 약수익으로 일단 추매한 건 털어낼 예정입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계속 떨어져도 좋습니다. 지금 더 떨어져줘야 돼요. 떨어질 딱 느낌 나죠. 일단 저항은 버텨주고는 있는데 밀릴 확률도 제법 높습니다. 트럼프가
재선 후에 김정은을 보고 싶다고 말을 했죠.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요 정도 왔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트로메딕 보겠습니다. 인트로메딕 조금 더 떨어져 주면 2,500원에서 700원 사이에 이제 매수 들어갈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재무는 썩 좋지 않으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길게 보시면 작전주 같죠. 일단 횡보로 길게 빠질 느낌이에요. 이번에 아마 급등 거래량 터지면 아마 전량 매도 일단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S모처럼 빠질 확률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거래량 터져도 3,000원 이상 살짝 이상 찍어주고 꺾이는 느낌 나면 일단 전량 매도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평균 단가가 3,000 초반 되는데요. 2,500, 700 요 사이에 매수해서 이번에 일단은 한번 탈출할 생각이에요. 네, 좀 길어질 것 같네요. 흥국화재 유비 24,000원 한번 왔었죠. 네, 제가 전에 22,000원이 1차 24,000원에서 3만원 요때가 이제 매도 하기 딱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24,000원대 뭐 비중이 크진 않지만 24,000원대에서 24,000원이죠 정확히 24,000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거래량은 좀 나왔어요. 16만 나왔네요.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짧게 끝나진 않습니다. 또 기회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일단 한 3만원 정도의 전량 매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단타치기 상당히 좋은데 초보자분들은 사지 마시고요. 이 종목 잘 아시는 분들은 수익 주기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수익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2,000원 정도는 한번 찍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예, 2,000원 정도 찍어줬는데 일단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매수 안 하고 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들어가도록 할게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2,900 이하 2,910원부터 해서 이제 매수 들어갈 거예요. 조만간 또 뭐 호재 뉴스 나올 거리가 중간중간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할 거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5,000원에서 7,000원까지는 뜰 확률 높으니까 일단 뭐 거래 정지만 안 나온다면 예, 요 정도에서 매수해서 일단 털어내고 매수하고 털어내고 반복 계속 하시면 됩니다. IHQ 같은 경우는 좀 상승되긴 하네요. IHQ 같은 경우도 제가 추매를 좀 해서 지금 현재 수익 중에 있고 사실 1800 찍으면 좀 매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뉴스가 나와서 살짝 불안해서 일부 매도했습니다. 10% 내외에 매도했는데 역시 1800원 정도 단기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매수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수익 중이신 분들은 매도 바라보시면 되겠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 방한하죠. 시진핑이 방한할 거기 때문에 그때 급등 나올 겁니다. 그냥 비중 계속 높여두시되 여유 있으신 분들은 높이기만 하시면 되고 여유 없으신 분들은 평단 관리하면서 단기로 수익 보시면 됩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원 찍었죠. 제가 만원은 찍을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잘 아시는 분들이면 만원에 매도 하셨어야 돼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물리셨거나 아니면 뭐 대응 못해서 지금 후회하실 텐데 이 종목 잘 아시는 분들이면 이제 여기에 아마 대부분 다 매도 하셨을 거예요. 예, 어찌됐건 조정은 올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급등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못 파신 분들은 나중을 위해서 더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9,000원 좀 넘을 때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매수는 요 정도에서 하셔야 돼요.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 뭐라고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번에 영상 올린 그대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CU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매수를 한번 할까 했는데 안 했어요. 지금 보유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꺾이기 딱 좋은 구간이기도 해서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원에서 400원 요 구간이 좋아요.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임상 실패했죠. 제가 그때 6만원에서 8만원 사이 요정도 말씀드렸죠. 딱 요정도는 지켜줬어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좀 더 많이 떨어져주면 그때 좀 기회가 되겠습니다. 5만원대까지 내려온다거나 이러면 이제 매수하셔서 털어내면 되겠죠. 이제는 목표가가 7만원 초반 정도 아니면 6만원 후반대 이 정도로 보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로 나중에 임상 성공하면 뭐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점이 올 것 같아요. 단타하기도 좋기 때문에 단타 하실 분들은 지금 시점 괜찮습니다.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거래 정지 전에 그때 수익률이 총 몇 분? 네. 그때 제가 이때 사가지고 수익을 딱 보고 나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수성이랑 똑같이 산 다음 날 정지가 돼가지고 손해가 된 거죠. 총 두 개의 계좌가 있는데 한 계좌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냥 냅두려고요. 비중이 엄청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좌로 최근에 8,400원대 일단 매수 들어갔어요. 조금 높은 가격이긴 해요. 8,200원 정도가 그나마 좀 적정 가격이긴 한데 일단은 8,400원대고 현재 수익 중이긴 합니다. BTS가 레모나 모델이 됐죠. 광고 모델. 중국 쪽으로 뭐 수출도 한다고 하니 매출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한 6개월, 3개월, 6개월 정도면 급등 나오기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들어갔고요. 매도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일제지. 국일제지는 이제 그래핀 관련 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구글과 2차 미팅까지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사실 저항이긴 한데 지금 가격이 저항입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고점이긴 하죠. 고점에서 저항이고 사실 밀리기도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급등 나오기도 좋은 딱 그 타이밍입니다. 근데 110주 들어갔네요. 50만원 정도만 일단 들어갔고 빠지면 빠졌다 반등 나올 때 수익을 낼 생각이고 올라가면 그냥 50만원 60만원 정도로 해서 그냥 수익 보고 나올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 6천원 정도에서 지금 딱 저항 보이죠. 여기서 자주 꺾이죠. 네. 언젠간 더 뚫어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종목이기도 해서 예전에 단타로 한번 수익 내고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구경하다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단 이 지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밀리면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 올라가면 많이 또 올라가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거래량이 한 번씩 터져요. 차트로만 보면 계속 빠지는 모양인데 일단 저항은 지켜주고 있어서 조심해야 될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 어찌됐건 신규로 들어갔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매수점은 아직 잘 모르겠고 매도는 6천 초반 정도 하시면 돼요. 안전빵으로 6천 초반 보시면 됩니다. 자, S모를 보겠습니다. S모 이제 관종 해제를 해버렸어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00원대에 추매한 거 매도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1,400원 초반에 매수했던 거는 일단 다 털었고 이날 1,400원 초반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해서 이 정도면 단기로 또 뽑아먹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악재가 터져버렸죠. 자회사가 관리 종목 그리고 상태 조건이 이제 갖춰진 상태가 됐습니다. 운 나쁘면 동전주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1,200원 요 구간 버텨주는지가 핵심이고요. 못 버텨주면 동전주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관리 종목 이후에 한 3개월 내에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소리바다나 페이퍼 컴퍼니 또 뭐 다른 액션 스퀘어 같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 지정되고 나서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S모 머티리얼 같은 경우 빠졌을 때 이 종목이 아니라 S모 머티리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급등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애매해서 100주 빼고 다 손절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가끔씩 뉴프라이드처럼 쳐다보는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급등 나오든 말든 저랑은 이제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S모는 뉴프라이드랑 같이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